용문면에 있는 진짜 예쁜 마치 고궁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때 단지에 와 있어요.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. 마치 그 카페 안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옆집과의 이제 경계가 이렇게 또 고성 안에 있는 또 고성의 담벼락 그 안쪽으로 수목들이 많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늑한 느낌이 가득할 것 같아요. 우리 시내 멋진 이런 못도 있고요. 못 주변으로 이렇게 조경해놓은 거 보세요. 너무 예쁘게 잘 해놓지 않았어요? 와, 이 색감을 잘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. 방 3개에 화장실 2개고 2017년도에 준공이 돼서 우와 오우 좋네요. 48평대 아파트의 거실 크기고요. 제가 본 아트홀 중에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심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아치 형태로 해갖고 통로를 만들고 이 키친룸과 다이닝룸 천장을 봐도 약간 한옥 느낌으로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리셨어요. 저희 땅집TV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주인분한테 칠자를 안 보이게 좀 해달라 특별한 가격으로